자, 그렇다면 뜨겁고도 차가운 알다가도 모를 고민, 걱정은이 함께 고민해 드리는 연애 순서. 야, 좀 그만 좀 해라. 그만 좀 해. 제가 한 마리 안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리와. 자,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가만 있어. 여러분 오늘 사연 진짜 재밌어요. 그래서 지금 벌써 10시 10분인데 제가 11시 땡 칠 때까지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 가지 사연을 다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결혼하기 싫은 남자를 사귀고 있는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들어보세요. 33살 여자입니다.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. 그런데 3년 정도 만난 한 살 많은 제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. 미쳤나봐요 진짜.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딱히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린 상태고 별 문제 없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뭔가 문제가 시작되고 있죠. 그죠? 그쵸? 여러분들도 이 사연에 한번 빠져들어 보십시오. 저는 솔직히 당장 결혼하자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대략 언제쯤이 될 거고 뭐 결혼 자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싶은데요. 결혼을 결자만 꺼내도 남자친구는 아 나중에 얘기해. 아 결혼은 무슨 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 밥 먹을래? 어 야 영화나 볼까? 아유 너 여기 뭐 묻었다 뭐 이렇게 말을 돌려버립니다. 이 사람을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났기 때문에 솔직히 남자친구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럽고요. 마치 저 혼자 결혼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자존심도 상합니다. 그쵸? 남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. 그죠? 이거 남 얘기 아닌 분들 사실 되게 많을걸요? 안타깝지만 계속 갈게요. 3년이나 만났고 나이도 있는데 자꾸 회피하는 거 이거 저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? 요즘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43살이라고 하셨어요. 만나는 사람마다 너 결혼 안 해? 결혼 안 해? 명절인데 인사 안 드려?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느긋하기만 한 남자친구가 답답하기만 하고 남들은 잘하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결혼이 저한테만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.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저 남자친구한테 결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싶어요. 그래 뭐 내년 뭐 내년 가을 뭐 이렇게 내년 5월 뭐 이렇게 약속을 받고 싶어요.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다른 거라는 말도 많던데 이 사람과 만남 이거 연애로 끝을 내야 되는 걸까요? 하셨어요. 답답하네요. 그죠? 어떠셨어요 여러분? 여러분들의 생각은 추근의 태양님 언제나 그 직설적인 은근 독서를 날려주신 분이죠?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선보시지 하셨는데요. 아 언제나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날려주시는 분답게 시간 허비라고 지금 이분의 연애를 네 글자로 정의를 하셨네요. 우인생님은 선본다고 말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 하셨고 세바스티안님은 남자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.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영웅이네님, 남친이 직업이 뭐예요?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하셨어요. MMO, 이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암튼. 부파님, 그건 안 돼요. 선본다는 말로 떠보는 거. 이 남자분이신가요?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보실래요? 해주실래요? 저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. 사실 뭐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?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33살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가 꼭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결혼 적령기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.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릴 수가 없고 이 뒤에 깔아놓은 이 깔개가 제가 되게 큰맘 먹고 산 예쁜 매트인데 이 녀석들이 네 아무튼 결혼 식을 올리는 게 불편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다양한 사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사실 결혼은 진짜 현실이잖아요. 현실 어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결혼은 현실이야 아파트는 있어야지
직업이 공무원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런 의미로 결혼 현실이란 말이라기보다요, 결혼은 어쨌든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, 그쵸? 뭐 같이 있을 집도 필요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, 조금 이게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다 털어놓고 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얼마가 없어서 너랑 돈 결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연애만 하는 것과 연애할 때 막 생일이니까 좀 큰 턱 쏟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결혼을 그래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간극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장 결혼하는 거 아니고 그냥 언제쯤이 될 거고 막 자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, 아마 이런 결혼의 결자를 얘기를 꺼낸 것만으로 상대방은 당장 얘기를 진행하자라는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지나간 댓글에 또 33세인데 3년 연애했는데 결혼 얘기가 없다, 이거 자체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휘로님이. 근데 글쎄요, 꼭 우리가 30세쯤 되면 결혼해야 되나요? 33세쯤 되면 결혼 얘기 안 하고 연애하는 건 비정상인가요? 뭐 비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묻죠. 이러이러한 나 비정상인가요? 묻죠. 근데 그건 비정상회담 얘기고요. 네, 예비군아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케바케지 뭐가 문제고 아닌 게 있나요? 하셨어요. 저도 30살 즈음에는 결혼을 안 하면 되게 초라한 인생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데 저 사실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30살 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. 여자 나이 30살에 결혼 안 하면 되게 안쓰러워 보일 거야, 초라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. 저도 그렇게 되게 좁고 사람들이 저에게 주입한 생각을 제 생각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, 사람들처럼 따라 살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저는 뭐 한번 갔다 왔지만 지금 한국 나이로 38세나 먹었지만 혼자 사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. 이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, 저는 내가 증거인데 그쵸? 내 생남님,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죄송하지만 33세인데 3년 정도 사귀었는데 결혼 얘기가 없으면 문제! 꽝꽝꽝!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꼭 그렇게 삶을 나눠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문제겠죠. 저는 누구나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. 네, 456사륙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 생각하다 보면 네, 다른 사람 볼 때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내 마음의 행복은 걷어질 수도 있지만 안 걷어질 수도 있어요. 추근의 태양님 역시 또 현실적으로 일단 약혼으로 합의를 보시는 아니야, 지금 혼인의 혼자가 싫은 거예요. 약혼이든 결혼이든 혼인할 혼자가 싫은 거예요. 약혼도 돈 드는데, 맞아요. 빙고, 약혼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남의 결혼 약혼 이렇게. 영웅이네님, 여자들은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. 남자가 솔직히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잡아주거나 기대를 주지 말거나 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. 저는 이 말을 이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께서 마음에 품고 이 말 좀 비슷하게 남자분에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므로 이분에게 동안 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일단 동거부터 가자 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결국 정답은 없어요. 그냥 찾는 거예요, 자기가. 사연 보내주신 분 지금 듣고 계신다면, 네,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? 내가 생각하는 좋은 답을 고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. 저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, 근데 이 사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 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밥 먹을까?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너무 싫어요. 결혼 안 해도 돼요.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건 어떤 식의 사연이 있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
그 자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아니 뭐 결혼 안 하면 어떻습니까?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.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말로 외치고 싶습니다. 나쁜 결혼을 하는 것보단 아, 진심으로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인간의 삶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뭐 좋은 결혼은 당연히 좋죠. 아, 다 연배가 다들 결혼 정년기나 직장인들 사연이다. 파릇파릇한 대학생, 고등학생 사연은 안 올라온다. 그분들은 지금 아니, 고등학생은 대학 갈 준비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하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것으로 아, 우회 인생님 행복한 거 맞습니다.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맞죠? 가끔 불행을 느낍니다. 하지만 나름 행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저 무슨 어떻게 365일 24시간 행복할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사실 어제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다 회복하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것만으로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세요. 그 큰 인생 계획 있죠? 내가 생각하는 큰 인생 계획. 나는 이때 유학을 갈 거야. 나는 이때 결혼을 할 거야. 라는 계획을 누군가를 위해서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포기했어요. 나중에 이 사람이 나 속세겨요.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야,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고 이걸 유예시키고 뭐 밀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? 라고 말해도 그 사람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. 내가 생각하는 큰 계획이 있다면 밀어붙이세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 자기야 결혼 이랬을 때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세요. 야 부담스럽게 왜 이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는 거겠죠. 얘기하고 싶지 않아. 난 너랑 결혼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대답을 듣는 것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사랑구님 한 번은 꼭 해야 될 일 맞아요. 그러니까 뭐죠? 맞아 그 사람 버리고 나에게 와라 공주형님 이런 데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방송을 사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 휘로님 맞아요. 뭐 어쩔 수 없으면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이 악물어야죠. 그러니까 거절 당할 수 있더라도 그걸 감당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세요.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핵심에 다가갈 수 없고 그럼 결국 계속 에 결혼 이렇게 되잖아요. 저는 에 결혼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나 왜 이 얘기를 회피하는 거야? 라고 물어볼 겁니다.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면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서 내가 데리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남자면 정말 열심히 설득하세요. 야 너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이만한 거에서 시작하자 라고 설득하세요. 그렇죠? 설득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설득이요.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 놓아주십시오. 어차피 서로의 갈 길이 다른 남자니까요. 저도 한때 만났던 어떤 친구한테 이런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면서 널 진짜 사랑했지만 너랑 나랑 갈 길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요만큼의 후회도 들지 않더라고요.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지켰고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?